북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받은 김정은 위원장 친서에 흥미로운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 그러니까 보름 안에 남북 정상회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면서 김 위원장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스웨덴에서 김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와 정상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받은 김정은 위원장 친서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알려준 바가 있습니다. 그 친서 내용 소개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발표하시지 않은 아주 흥미로운 대목도 있습니다.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김 위원장의 생각이 담겼을 거란 관측이 나왔는데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친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 남북 정상회담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2주 정도밖에 시간이 없지만 물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남북 간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연락과 협의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경험도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대북 제재 해제 필요성도 언급했는데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선행돼야 한다는 전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북유럽 마지막 방문국인 스웨덴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간 오늘 저녁 스웨덴 의회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신뢰를 주제로 또 한 번 연설할 예정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SBS 김정윤입니다.